특수정예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 임철영. 그는 위조 집회 동판을 탈취해 남한으로 잠적한 특수부대 요원 차기성을 쫓습니다. 서울서 북남 장갑급 회담이 개최된다. 가서 차기성이 잡아오라. 북한은 역사상 최초로 남북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임철영을 서울로 보냈는데요. 남쪽에서 독사 같은 놈을 붙일 거예요. 예전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위장수사 전문이거든요. 남북 공조수사?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러운 남한은 정직 처분 중인 형사 강진태를 공조수사에 합류시킵니다. 북한 형사한테 협조하는 척 하시면서 적당히 딴 데로 돌리시면 됩니다. 임철영 형사, 맞으시죠? 임철영을 밀착 감시하며 북한의 숨겨진 목적을 캐내려는 강진태. 아니, 살인범 하나 잡자고 남북이 공조수사를? 개수작 부리지 말라. 공조는 연병씨. 알았어, 알았어. 휴전. 어? 다시 얘기합시다. 민주적으로다가. 아니, 그래. 공산적으로다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우리 둘이 아니라 나 혼자 갑니다. 우리 좀 서로 믿읍시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철영과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진태. 한 팀이 될 수 없는 남북 형사의 예측 불가 공조 수사가 시작됩니다. 공조 수사 믿어보고 하시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남한 형사와 북한 형사의 합동 수사를 그린 공조입니다. 2017년 가장 많은 관객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7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동안 북한을 소재로 수사를 펼치는 영화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최정예 특수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용의자, 의형제, 베를린 같은 작품들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낸 북한 소재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철령 형사, 맞으시죠?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광수대 강진태입니다. 북측수사관 총기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남측에서 관리한다. 이게 남북공조수사 수칙 제1번입니다. 남북 간 형사가 서로 돕는다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야기로 전개되는데요. 그 익숙함을 타게 한 건 새로운 액션과 또 코미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명동 갑시다. 아, 쇼핑 좋아하시는구나. 아, 공조의 김성훈 감독은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었죠. 밤새서라도 해, 될 때까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에이씨, 때려치든가 진짜. 한때 잘 나갔던 뮤지컬 감독과 천재소년이 불가능한 꿈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영화였고, 그 후 4년 만에 신작인데 흥행 대박이 났습니다. 부럽습니다. 사실 관객들에게는 김성훈 감독님의 이름보다는 JK 필름이라는 제작사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뭐 국제시장이나 히말라야처럼 따뜻한 웃음과 가족애를 강조하는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의 영화들을 만들어온 제작사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화답게 또 가족애를 강조하면서 웃음과 유머를 놓치지 않는 영화입니다. 당신! 내 공주만 아니었으나 벌써! 안 되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휴전. 어? 우리 이거 풀고 다시 얘기합시다. 민주적으로다가. 아니, 그래, 공산적으로다가. 아, 그리고 영화가 색다르게 다가온 건 현빈의 역할이 아무래도 조금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공개에서 현빈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빈 하면 드라마 속에서의 어떤 로맨틱한 왕자님, 뭐 실장님, 본부장님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I don't have all day, buddy. It's $68. I lost my wallet. Do you have maybe $30? 저한테는 현빈 씨의 이미지는 이 만추로 남아있어요. 뿌연 안개가 낀 시애틀에서 그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코트깃을 바짝 세우고 그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걷는 그 포스터 속 모습이 굉장히 뇌리에 박혀있거든요. 공조에서도 그런 멋짐은 여전히 폭발하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어떤 그런 멋짐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특수정예부대 출신이고 말보다 행동이 좀 앞서는 캐릭터로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액션씬을 소화해내고 있어요. 첫 액션 영화인데도 이렇게 낯설지 않은 게 아마 전작인 영민에서 보여줬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난 등근육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도 액션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현빈과 함께 최고의 브로맨스를 보여준 유해준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공주들 청소 보니까 나이를 나보다 훨씬 아래더구만. 난 그 정도면은 소주 먹고 그냥 바로 야자트 성격이거든. 야 우리 형 명절 합시다 그냥. 어? 갑시다. 이 두 배우의 상반된 매력이 굉장히 묘하게 어우러져서 색다른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저는 유해진 씨가 현빈 씨보다 더 멋져 보일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강진태의 아닌 한국의 형사 역할을 그렇게 귀엽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또 누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거짓말 같은데? 왜 귀엽잖아요. 강진태 캐릭터는 쉽게 타협하고 매사에 허술한 듯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뜨거운 우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유해진의 어떤 연기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그 무식한 새끼들이 칼 갖고 넘기는데 나 혼자 넘겨놓고 지는 혼자 토끼고 그 동생이 형한테 할 짓이야? 신망이다 새끼야 진짜 우리 없는 새끼. 유해진과 현빈의 공주 수사가 이야기의 큰 뼈대라서 두 사람이 약간 티격태격하면서도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로맨틱 코미디 같기도 해서 굉장히 웃음을 많이 유발했는데 이 와중에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바로 김주혁 씨가 굉장한 연기 변신을 보여줬죠. 생각해봐라. 이 동파만 있으면 공학이고 나발이고 우리 다 같이 덩덩거리며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니 철령아? 입닥치러. 악역인데 그렇게 또 멋있어요. 김주혁의 재발견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전작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 술 마신 적 없고 약속 깬 적도 없고요. 술이 그렇게 좋아? 술이 그렇게 좋냐고 미소리야! 그래서 굉장히 어리숙하고 찌질한 모습을 봤다가 이런 또 악랄한 역할,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공주에서는 나라를 배신하고 형제 같은 동료들을 배신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악역으로 느껴지지만 이 배우가 가진 그 악랄한 눈빛과 그리고 북한 사투리 같은 것들을 활용한 어떤 그 특징을 잘 살려서 기존의 악역과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하고 정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살려주긴데 아니 내로 잡기도 여기까지 온 거야? 야야야 섭섭하다 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실 윤아 씨가 연기한 그 백수 처제예요. 저는 윤아 씨에게 이렇게 뛰어난 코미디 감각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잠은 이쪽에서 주무시면 돼요. 연하방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진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제 방은 여기 그 백수 처제의 뻔뻔스러움을 굉장히 러블리하게 잘 살렸더라고요. 야, 너 꿈도 꾸지 마. 어? 너무 멋있는데? 아유, 거짓말. 미쳤어. 야, 너 누구니? 네 가짜 같니? 네 대갈통 날라갔다. 이외에도 김주혁 씨의 부하로 등장하는 이동희 씨도 굉장히 신선한 캐릭터였고 공정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격감이 느껴지는 그 묵직한 액션을 잘 소화하셨더라고요. 김철련 형사님. 저는 이동훈 형사라고 합니다. 저 강진태 형사님 파트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팀인 거죠. 우리.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요. 초보 경찰로 등장했던 이희경 씨도 신스틸러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는 확실히 액션 시퀀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짜릿한 낙하 액션부터 절도 있는 무술까지 보는 이들의 눈을 확실하게 자극해주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공조를 보러 가실 때 코미디인지 알고 갔다가 새로운 액션에 놀랐다라는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화는 초반 그 총격전을 통해서 액션의 시작을 알리고 이후 도심 추격신과 터널 카체이싱까지 보여주는데 카체이싱은 뭐 한국 영화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 아니었는데 이제 액션 영화로서의 매력을 뭐 과감없이 표출해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낙하 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같이 뛰어내리는 기분이 드는 이 카메라 워킹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또 인상 깊은 장면이 휴지 액션이 아닐까. 그동안 본 시리즈나 이런 영화들에서 일상의 어떤 소품들이 무기가 되는 어떤 모습을 종종 봐왔지만 휴지와 종이컵은 이 영화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현빈이 집으니까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휴지야? 저기에서 둥그리 휴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아, 물론 남에서도 이거를 무기라고 보진 않지. 그 휴지는 유해진 씨의 애드리브였다고 해요. 그 액션을 찍는 와중에 그 책상에 휴지가 있었는데 감독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센데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농담처럼 시작했다가 정말 그 정식 장면에 들어갔고 현빈 씨가 집으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지만 유해진 씨가 집으면 굉장히 귀여운 액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화 공조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는 시청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갈등 구조나 위기 같은 것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캐릭터들이 벌이는 캐릭터 싸움을 보시거나 코미디나 액션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충분한 영화거든요. 다양한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추천 포인트는 뭔가요? 대중 오락 영화로서의 미덕을 충실하게 갖춘 기획력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완벽하게 공조한 연출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웃고 즐기고 싶다 싶을 때 선택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소개한 영화 공조 지금 BTV 신작 VOD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게임 세지라고 해야지 그지? 한 팀이 될 수 없는 두 형사. 우리 좀 서로 믿읍시다. 그들의 예측불과 합동 수사를 그린 공조.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